그 욕을. 응? 미국 가면 빡큐 깔땡. 네. 그것밖에 없어. 우리나라는 씨발 162가지야. 해방. 에이 어른들 앞에서 허물지. 해방. 애들 없어 있어. 혹시 애들 있는데 형은 뭐라 그럽니까? 없어? 걔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엄마들 말아보고 162가지 내가 욕 한 번에 연발로 해볼게. 내가 엄마 조금만 들어줘봐. 162가지 시작해줘. 엄마 틀어줘야지. 시작하면 시작해줘. 예이 18, 19, 20, 21. 내가 이제 16가지밖에 안 했어. 엄청 많아.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먹었지. 애들 몰라. 응. 그리고 몸으로는요, 미국에는 이것밖에 없더라. 이거. 우리나라는 64가지나 있어. 한번 해봐. 그래, 이것도 애들 그, 저거니까. 야, 엄마 틀어줘봐. 64가지. 시작해줘. 64가지 달랑 오래 걸려. 제일 큰 걸로. 엄청 많아. 아이고. 그거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 예. 네. 이 진짜 오늘 사보여드릴게. 그리고 내가 동해에서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해 사람들은 진짜 양반이.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영천 한방축제 해보았거든요. 세상에 거기는 막 사람 조금 모이면 꼭 한 명씩 나갖고 에이씨 야! 아 그래 술 먹고 와서 어 그러고 막 노래하자 그러고 여기 분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려고 앉아. 하여튼 내가 영천은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그래. 내가 그 시발매 동네는 막 술 공장이 네 개나 된대. 네 개나 맨 막걸리 먹고 와서 그러지 소주 먹고 와서 그러지. 근데 여기 동해는 그런 게 없네 진짜.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? 영천 가서 소주 먹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나? 소주 먹은 사람 내가 다 연구를 해봤어. 먹은 사람. 야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다 똑같이 틀리냐? 틀려. 막걸리 먹은 사람. 짬뽕 온 사람.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짬뽕 온 사람 보여줄게. 야 근데 짬뽕 온 새끼들은 감당 못하겠단 말이야. 세상에 짬뽕 온 놈들은요 막 싸우려 그래. 막 그냥 댐비고 막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여자만 보면 막 한 장을 얻더만. 예, 그런 거 여자만 보면 다 질 거야. 어? 짬뽕 온 새끼 보여줄게. 뭘 뭐야 이거? 왜 뭐야? 어이 영광! 어이! 야! 야! 한번 할래? 이 짬뽕은 새끼. 여자만 보면 막 하자 그러고 여자만 보면 덤비고 그러던가.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짬뽕 온 새끼가 그런 거야. 그게 그냥 경극이니까 그냥 이해해. 나도 눈이 있지 이렇게 상한 건 안 먹어.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. 나가서 고생하더라도 음식은 가려 먹으라고. 절대 상한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. 웃자고 하는 거야 누나. 아유 누나가 좋은 먹어. 근데 양주 먹은 새끼가 나오는데
야, 그것도 양주 먹은 놈 너 틀리대? 네. 양주 먹은 놈 한번 보여줄까? 네, 양주 먹은 놈. 이 새끼 왜 이러냐면 비싼 거 처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안 챈 척 하려고 눈깔에 힘만 주고 있는 거야. 이걸 때는 영감 조용히 하고 있어. 떠들지 마라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지.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 해요. 예? 예, 맨날 며느리한테 줬더끼다가 여기 나오니까 좋아하는 저런 걸 뭐라 그래. 아이고, 세상에. 가래기는 오물이고 앉아있어. 예. 시가 고추 탄산병 걸린 거 좀 내려놓고 안 된다고. 예.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. 그리고 이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 다 틀립니다. 예. 이 내가 저 야간업소를 많이 다녀요. 충청 공연으로. 그럼 내가 막 차바리도 가보고, 나이트클럽도 충청 가보고, 큰 무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, 이 차바리 가니까 그 아까 그 제비들 있잖아. 재미들이 많더라. 예. 우리 누나들 차가리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. 에이, 전날 떨지 말고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봐. 차가리 한 번이라도 가봤다. 예. 가봤지? 어, 그럼? 어, 재미한테 걸려봤어? 재미. 야, 세상에, 서울 재미들은 완전히 그냥, 예, 딱 목소리 깔고, 서머니. 오늘쯤은 사모님과 두 달이 죄 먹고 한번 지내고 싶은 거 사모님. 그래. 네. 근데 내가 저기 저 충청도 가니까 충청도 재비들은 좀 그렇더만. 예. 네. 충청도 재비들은 가서 예. 네. 돌려요. 그러면 땡겨요. 충청도. 근데 경상도 제비들은 좀 철상맛만 또 보니까 경상도 제비들은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소 아줌매요 마룻바다 가면 안 신한겨. 네. 경상도 제비. 근데 전라도 제비들은 무서워. 싸나워. 전라도 제비들한테 걸리면 뒤지. 전라도 제비들은 막 협박 줘요. 그냥 아주 딱 가가지고 잡아라잉. 셋, 셋다. 하나! 잡아라, 이 둘! 이렇게 잡아. 응. 겁먹고 잡는 거야. 응. 근데 강원도 여기 저 동해 오니까 동해 제비들은 아주 이게 못 쓰겠더만, 이 새끼들 그냥. 이 동해 제비들이 제일 그냥 그렇더만. 막 그냥 아예 그냥 가가지고 동해 제비들은 그냥, 응. 서울이. 가정을 버리시죠. 막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어? 기사대기를 붙여요? 참 하여튼 내가 전국 다니면서 연구한 것이 많아. 그리고 여자들 특히 싫어할 것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. 남자들이야 뭐 회사 가서 일이 당하고 저리 당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밤 12시가 돼도 집에 가잖아. 어? 여보 문 열어. 힘드니까 된 거야. 근데 여자들이 왜 술 처먹고 다니고 지랄들이야. 그리고 남자들은 술 먹어도 집에 가요. 여자들은 술이 체잖아. 한 두 발자국 가다가 신랑 새끼 얼굴 생각하면 뒤로 가. 그러다가 또 집에는 가야지. 애새끼들 때문에 하다가 생각하면 그 새끼 신랑 생각하면 돼. 그러다가 엎어지면 이제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여자야.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 남자들도 그렇지만 내가 얼마 전에 남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술을 한잔 먹고 세상에 전봇대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아우 나 진짜 너무 슬피 울더라고. 남자가 남자들은 뭐 병만 있으면 소변 보잖아요.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화장실이 어디요? 전봇대. 이 새끼도 그냥 전봇대만 있으면 술 먹고 거기다 벌리고 싸. 예. 근데 한 놈이 이렇게 술을 먹고 예, 전봇대에 싸는데 아니 세상에 막 우는 거야.
앉아있지, 앉아있어. 떠들지 마, 씨발. 한참 하고 있는데, 지랄하고 조짐해. 아, 씨발, 앉아있으라니까. 하고 있는데, 지금. 알아서 조용히 해, 씨발. 내가 돌려 차버리네. 다시 해야 되잖아. 아, 씨. 한 놈이 소변 보다가 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보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왜 그러세요? 이러니까 이 새끼가 그래 그래갖고 보니까 소변 다 보고 나서 이 새끼가 자꾸 올리다가 그게 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거지랄하고 있더라고. 하여튼 아유 그렇죠. 그 술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. 얼마 전에 나도 그랬잖아. 나도 세상에 술을 한 잔 먹고 소변을 보는데 시원해. 근데 아랫도리가 딱딱하게 이상해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고 안에서 싸는 줄 알고 놀래갖고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. 그런데 샥 보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딱딱한 게 뒤에가 딱딱한 게 이상해갖고 딱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찬 새끼가 전봇된 줄 알고 거기다 싸고 있어, 이 새끼야. 배 죽여버리려다 말았잖아, 내가. 근데 그게 이렇게 생겼잖아. 하여간에 내가 오늘 이것저것 뭐 할 거 없이 다 보여드리는데 내가 또 딴 건 몰라도 각설 이탈형이 전문이요, 내가. 예, 각설 이탈형도 한번 하고 내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. 자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각설 이탈형 한번 갈까요? 네, 각설 이탈형 한번 갑시다. 각설 이탈형으로 들어가세요. 박수 한번 주시는 거요. 네. 아, 나 목 아픈데 큰일 났네. 여 끝나고 천도 반시 축적 아닌데. 사오고 나서 그런 소리에. 아유 씨발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바꿨어. 네. 자, 각설 이탈형으로 들어갈래! 동네 가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난리인데 지랄하고 여기는 째려만 보고 있어. 어? 가면서 이거 저 교육을 좀 시켜서 해야겠네. 여기 딱 갈려가지고 이쪽에는 빠가사리 팀 해봐. 무슨 팀? 빠가사리 팀. 빠가팀이 아니고 여기는 무슨 팀? 예. 네. 이쪽에는 쪼깐네 팀. 예. 네. 쪼깐하다 이거요. 쪼깐네 팀? 예, 네. 무슨 팀? 쪼깐네 팀! 어? 쪼깐네가 아니고 쪼깐네. 정말 뭔 팀이니까 쪼깐네 팀. 다시 한번 해봐. 무슨 팀? 쪼깐네 팀! 예, 네, 저 대표로 젊으니까 엄마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. 여기 한번 해봐. 무슨 팀? 쪼깐네 팀! 쪼깐네 팀? 죽겠네. 여기 또 누나 네가 한번 해줘봐. 무슨 팀? 괜찮아 한번 해봐. 어디 갔어? 해봐. 똑같은 팀? 여기로 가자고 지랄아. 대가리 분은 어디서 이렇게 이쁘게 들였어? 어디 위장을 해서 했어? 대가리 색깔 잘 나왔다. 네. 이쪽에는 쪼깐이 팀이요? 네. 가면 한번 물어볼게. 이쪽에 무슨 팀? 그렇지 그렇지. 아유 이쪽은 사람들이 수준 있어 보이네.
아무것도 안 하네.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. 무슨 팀? 쫙깐는 팀? 아, 여 종갈라 팀이요 또? 참씨가 동네가 이상한 거네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내가 이제 각설이 되는 걸 하는데 이쪽이 잘하면 이쪽 보고만 하고 이쪽이 잘하면 이쪽만 보고 하고. 자, 우리 빠가사리 팀 박수와 함께 함성음을 한번 해주셔요. 그래갖고 소리가 큰 쪽에다 하려니까. 자, 이쪽에 빠가사리 박수와 함께 함성! 아직 결과는 몰라. 이쪽이 잘할지 몰라. 쪽갈린지 박수 함께 함성!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박수 함께 함성! 박수 함께 함성! 아무리 그러다 죽어요. 네, 혈압 오르고 죽어. 가만히 좀 물어볼게. 이쪽이 낫냐, 이쪽이 낫냐. 이쪽이 나은 것 같아? 너는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아? 이쪽이 나은 것 같고. 아, 나 아무리 봐도 이쪽이 나은 것 같아. 응. 한번 더 해볼까, 그러면? 응. 어? 목 아파서? 그 잠깐 하고? 잠깐 하고 목이 아파? 씨발, 하루 종일 너무 뒤졌거든. 나 박수하게 하자! 박수하게 하자! 아이고, 흔한다. 그걸 흔한다. 안 해도 해. 안 해도 어차피 할 거예요. 아이고. 자, 갑시다. 가스리 타임으로. 아, 너 잘못 들었구나. 내 저 앞에 거 틀어달라니까 또 저기 또 지나가는 대로 뒤에 걸 틀어가지고. 에, 자, 됐어. 그만해. 그냥. 예, 조졌어. 어차피. 씨발. 아,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풀릴까.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. 긴장이 돼서 그런가. 그래도, 맞아. 마무리 짓게. 예, 주세요. 예, 하게. 예, 할 수 없지 뭐. 저 뒤에 엔진이 안 나가지고. 방송 사고. 다시 갑니다. 각설이 체험으로 들어가지.
또 명산 산신령 있죠. 통해바다 용왕님, 서해바다 용왕님, 남해바다 용왕님 전으로, 그 중에 제일 통해바다 용왕님 전으로 두 손 모아 빌어 드리옵나니다. 땅예비 탑을 탄생 보살. 네, 진짜, 진짜. 아, 교회는